어? 이거 하는 거 맞는 거잖아.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런 건 어디서 나셨어요? 야, 원래 내가 운할 때도 이거 이런 거 입고. 아, 그래요? 이거 좀 살짝 시스른데 비추는데요. 너는 일복인데도 멋있다. 야, 네가 뭐 모래도 멋있다. 너. 야, 내가 볼 때는 그 발가락 보이잖아. 뻘에 사는 일 아닐까? 아니면 배 타나? 배는 안 타겠지. 아, 지금 제가 봤는데 매니저는 엄청 신났어요. 왜? 지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자유지 뭐. 네, 카드 줬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 나도 카드 줄 거 그랬네. 뭐도 안 줬네. 좋찬가? 아, 저도 오랜만이야. 아, 우리 형. 아, 아, 재밌으죠. 네, 어, 창호가. 네. 야, 저녁을 축하한다. 늦었지만. 네. 안 좋아, 창호가. 네. 와. 아, 창호기는 진짜 본 지가 오래됐어. 형은 1년 전에 봤지만. 1년 전에 봤지. 아, 진짜 그대로네. 그렇지. 예, 옛날에 잘생겼고 지금도 잘생겼다. 아, 그러니까. 형도 그대로야. 나도 그런다. 늙었지. 아, 형 50 됐나 올해? 응. 이거 진짜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때가 제일 떨려. 아, 진짜? 아,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아, 진짜? 야, 창욱이는 지금 전역한 지 얼마 됐어? 저요, 올해 4월 말에 전역했거든요. 아, 시간 꽤 지났네. 네. 형도 창욱이랑 원래 아나?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 근데 이번 드라마 하면서 알게 됐고. 아, 그러면 저기 얘기해. 무슨 드라마 때문에 나왔는지.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돌려서 얘기 안 해도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정말 그 배꼽을 쥐고 볼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드라마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주말에 재밌게 아주 맨날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병맛 진짜. 형 얘기로는 이렇게 막 확 끊기지가 않는데. 아니 또 원래 좀 그래, 좀 잘 그러니까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몇 개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희 드라마가요. 일단 냉동인간이에요. 제가. 네. 20년 만에. 네. 이런 걸 꺼내야 아, 형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 형 냉동이. 아 형. 아 그 그냥 코미디 막 이러면은. 아까 이게 냉동인간인데 제가 20년 만에 깨어나다 보니까 임원희 선배님이 극 중에서는 제 후배 역할이에요. 방송 PD 역할이야. 근데 내가 조윤출이었어. 근데 그 조윤출 역할. 근데 20년 전에는 이용기 씨가. 야, 형 경치 봐봐. 알았어, 알았어. 아니 진짜 봐봐 일단 봐봐. 아, 경치 좋지. 경치 봐봐 형. 아 형 이런 것도 좀 가끔 즐기는 여유를 좀 가지라고. 알겠어, 형. 알겠어. 재밌겠다. 어때 형 내가 자연스럽게 홍보 잘하지 않았어 지금? 전 고맙지. 고맙지. 제일 잘한다 홍보를. 형. 우리가 제일 못해. 고맙지 않았지? 고마웠어 진짜. 창호가 보니까 어때? 원희 형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아니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리셔서. 아 원희 형 낯 많이 가려. 네 그래서 좀 낮은 놀랐어요. 거야. 낮은 거야 이게. 그래서 거야. 저희 같이 다니는 스태프들의 큰 이슈가 오늘은 임원희 선배님께서 인사를 받아주셨다. 아 진짜? 아 원희 형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형이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형이 사람 눈을 잘 안 봐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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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맨날 산에 맨날 가는데 너네 거의 고개 숙이거든. 그래서 앞에 사람 어떤 분이 부딪힐 뻔했어 어떤 때는. 너무 땅 보면 그런 게 아주. 아 그러니까 계속. 아 나 진짜 원희 형. 창욱이는 어떤 형 친구 같아? 처음에 봤을 때 일단 잘생겼다. 아 그러니까 창욱이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난 나도 잘생긴 사람 많이 봤잖아. 근데 잘생기면 한 계속 보면 나중에 좀 질리거든. 근데 창욱이는 보면 올수록 더 잘생겼다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 그래요. 얘는 더 잘생겼다. 그렇게 빨리 질리는 사람은 누구야? 왜 이래 또? 아 그 좀 약간 그 뭔지 알겠어. 이게 좀 약간 금방 잘생겼지만 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약간 있지 있지. 창욱아 너 알지 너 잘생긴 거. 알지. 아 근데 사실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에이, 아이 잘생겼지. 에이, 근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뭐가? 얼굴이? 네. 야 창호가 이거는 아 이거 네 취향은 아니라는 건 뭐야. 아 왜냐면 저는 쌍꺼풀도 엄청 이렇게 진하고요. 되게 좀 진하게 생겨서 그 그런 거를 되게 우리는 바라는데.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제 취향은 그러니까 쌍꺼풀도 없고. 야, 그렇다고 원영이나 나처럼 쌍꺼풀 없는 건 싫잖아. 쌍꺼풀 너 얘기 안 하네. 쟤 얘기 안 하네. 나 쟤 쌍꺼풀 있어 나 그리고 형 있어? 난 있잖아 이렇게. 쌍꺼풀 있어 나. 형 쌍꺼풀 있다고? 있잖아 그냥. 어디 있어? 있어. 저렇게 찔하지 않아서 그렇지 형이처럼. 야 근데 네 얼굴이 네 스스로 마음에 안 들다니 정말. 근데 이건 좀 의외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나 봐요. 아 그래?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 아 솔직히 말해서 난 자존감이 이렇게 내 그 외모로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 본 적은 별로 없어. 나는 심지어 어느 때는 있어. 안 되지 마. 언제? 샤워하고 나올 때?
진짜? 어, 나 잘생겼다보다는 아 귀엽네. 어떤 느낌? 아직도 귀엽네. 네. 아직도 귀엽네. 나 혼자 생각해, 나 혼자. 어. 마실 거 좀 드릴까요? 어, 뭔데? 그냥 야 지금까지 그 일로 만난 네. 사이에 나온 그 출연자 중에 먹을 거 갖고 온 사람이 재영이 형하고 넌데 와 이걸 또 무슨 이런 병을 대박. 이거 뭐야? 아, 또 커피 안 드신다 그래서 재석이 형님은 어. 그 녹차. 오. 아, 나 정말 원희 선배님은 그냥 커피 우와.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네가 직접 탄 거야? 다 제가 탄 건 아니고요. 어. 사왔어요. 아, 이거 탄 게 마음이 야, 너 사와도 이게 어디냐. 청호가 이거 진짜 잘 먹. 아우, 시원하다. 아우, 좋다. 아, 좋다. 이거 아, 이건 아, 텀블러도 사온 거야? 그럼 이거 텀블러도 주는 거야? 네. 진짜? 나 텀블러 갖고 싶었는데. 네. 와. 진짜 갖고 싶었는데. 나 요즘 네. 살까 말까. 나 솔직히 이게 뭐라고 나도 이거 텀블러 솔직히 차호가 탐났거든. 진짜. 어. 이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요즘 또 일회용 이게 좀 예?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데. 맞네. 야, 차호가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차호가 이거 내가 야, 이거 가져도 돼? 네, 네. 야, 가지세요. 아, 형, 야, 이 홍들이 의외 선물이네. 네. 어우, 좋아. 야, 나 솔직히 나 솔직히 말하면 형 텀블러 볼 때 형 욕심 나는 눈을 봤어. 아, 탐욕의 눈을 봤구나. 어, 형 탐욕스러운 눈을 봤어. 내용물을 궁금하지 않았어. 저 텀블러 갖고 싶다. 형 근데 저기 별명이 짠이라 뭐 반찬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고 막 그러지 않아? 하루는 언제 친구랑 밥을 먹는데 계산을 내가 하니까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니 왜 저기 짠이 씨한테 밥을 계산하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짠함이 있었나 보지. 아 있지 있지. 있나 봐. 늘상 좀 형 보면 이렇게 좀 안부를 묻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할까? 내 또 학교 선배기도 하고. 수유중학교 오잖아. 야 맞아. 내 중학교 선배야. 그래, 수유중학교. 진수봉 맑은 전기선이 언덕에 화개 아침에 빛 눈이 부시다. 어? 오. 어 형 기억한다. 어 기억하네. 안에 그게 나오네. 어? 야, 형 때문에 나 생각났네 지금. 어, 나도 얼떨결에 나를 따라 부르네. 자우가 너 중학교 교과나 교과 생각나는 거 있니? 저는 고등학교 교과요. 해봐봐, 해봐봐. 아주 엉망태 3반석 고등기초는 발악들의 자리 잡은 우리 학교라. 야, 이거 약간 기억한다 너. 아니 원래 앞에 산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 너는 안 그렇구나. 네, 앞에가 되게 생각 랩까지 시작한다. 아주 엉망태 3반석 구. 어, 태산 들어가네. 네, 들어가네요. 아주 엉망태 3반석 고등기초는 어, 약간 되게 노래가 되게 교과치고 경쾌하네. 네,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선배가 김종국 형. 오. 아, 너 또 종국이야? 네, 그 런닝맨 그때 나갔을 때도 김종국 어. 형님이 엄청 그래서 챙겨줬어? 네, 잘 해주셨어요. 걔가 원래 그 학연, 혈연, 지연 되게 중요했어요. 종국이가 그 안양의 아들이잖아. 네, 그래서 창욱이도 안양의 아들이네. 네, 맞아요. 아, 우리 또 안양이 나온 아 창욱아, 네. 너는 뭐 할 때 제일 재밌니? 저요? 어 저는 사실 요즘에는 막 일이랑 이런 거 스트레스 때문에 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어지는 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딱이야. 네, 차라리 그냥 이게 몸은 힘들어도 여기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들. 오로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배고프다, 힘들다, 아 허리 아파, 다리 아, 아파. 언제 네, 끝나나? 어깨 아파, 언제 끝나나? 그리고 끝날 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진짜 집에 갈 때 너무 좋아. 어? 형은 뭐 할 때 제일 좋아, 원이 형? 나? 일 끝나고 혼자서 막걸리 먹을 때. 근데 막걸리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냥 막걸리가 그나마 간수체 좋대. 어. 졸로 앞으로 가세요. 이리로 가. 어, 가. 야, 너 장화에 오늘 깔맞춤 잘했다. 운이 좋았죠. 어? 장화가 힘들 진짜. 줄이야. 아, 오늘 의상 너무 멋있는데. 모래도 깔맞춤이다. 잘생긴 애들은 모래도 만들. 형 그거 냉장고 바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염준이야. 맞지. 어, 힘들어. 원이 형이 짠한 형? 뭐, 예, 아무래도 그거겠죠. 늘 약간의 그 붉은기가 좀 돌았던 형이에요. 형, 어. 힘들어? 슬슬. 원이 형,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나 하고 있잖아, 지금. 나 하는데, 되게. 계속 하고 있잖아, 밀어내고 있잖아, 이거. 형, 나와요, 형. 형 수유중학교 그러면 혀랑 나랑 몇 년 차이지? 네? 형 2년 차이지 나랑. 어. 그러면 내가 1학년 때 형이 3학년이었을 텐데. 그러네. 나 몰랐나? 나 몰랐나? 뭐 유명했어? 나 좀 친구들 사이에서 재밌는 친구로 좀 많이 알려졌었는데. 아 재밌는 걸로? 어. 어. 토크로 좀 유명했었거든. 뭐? 토크. 토크가 왜? 토크 잘한다고. 아. 토크.
형은 어땠는데? 난 존재감이 없었어.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공부 못하는 애. 형은 뭐 저기 학창 시절에 형 소문난 거 뭐 없었어? 나? 머리 큰 걸로? 형 머리 큰 걸로 유명했었어? 어. 아 너무 웃긴다. 창호가 너는 어땠어? 저 학교 다닐 때요? 어. 너 좋아하는 학생들 막 찾아오고 그러지 않았어? 없었어요. 저는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학교 다니고 이랬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소문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잘생겼다고. 전혀 없었어요. 에이.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궁금해. 지금 12시 조금 넘었을걸? 진짜 이제? 얼굴이 따끔따끔하지? 이게 또 염분기 있고 이래서. 염분기 닿아서 그런가? 어, 따끔따끔해. 어. 이게 창호 얼굴 많이 탈 거야, 조심해. 형 왜 이렇게 일 안 해? 지금 방금 말했어, 방금. 원이 형. 어. 왜 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그래? 배고파. 형 지금 먹고 싶은 거 뭐라고? 신김치. 그러면 신김치만 주면 돼? 아니. 그러면 수유. 어떤 거? 돼지 수유. 형. 어. 형이 얘기하면 우리가 줄 것 같아? 형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 그냥 그렇다고. 어. 막걸리 먹고 싶다. 어? 막걸리 먹고 싶다. 그만 좀 해. 형. 형 여기 저 막걸리 한잔 하세요. 아 나 먹어도 돼 막걸리? 아 그럼. 진짜로? 이래 제가 먹게만 먹으면 되잖아. 뭐? 창호 한잔 할래? 아 저는 괜찮습니다. 어. 달다. 오. 어 여기 막걸리 같은데 되게 시큼하고 맛있네. 약간 특이하네. 와. 근데 그 자꾸 사람이 먹다 보니 바라게 된다. 김치 쪼가리 같은 거 없나? 아니 사람이 그렇게 되네. 아니 얘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 신김치라도 없냐고. 조금. 아 왜 자꾸 신김치를 찾아줘?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너. 시간 좀 봐야겠네. 한 시 넘지 않았어? 야 지금 11시 40분이야. 시간 안 가네. 진짜 안 간다. 저는 아. 너무 빨리 갔는데? 너무 빨리 갔다고? 네. 진짜? 벌써 11시. 형 그니까. 어? 깜짝이야. 안주도 없이. 아 예 예. 어, 자 이 젓갈 한번 젓갈, 예. 안주 삼 한번 드셔보시고. 와. 이쪽 지역이 소금이 유명해요. 예, 예. 맛 한번 아. 보시고. 좀 더 쉬었다가 그만 더 쉬어요. 그만 준비 좀 할게.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이게 사람이 이게 딱 보니까 먹고 싶은데 딱 밥 생각하네. 여기 바라게 되네 이게.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흰쌀밥에 딱 얹어 먹으면 와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형 지금 아니 흰쌀밥 생각 안 나. 나만 그런 거야? 아니 이러다가 눕겠어 이제. 이렇게 젓갈에 싹 밥 이렇게 먹고 싶잖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아직 밥 시간이 아니라니까. 야 이거 밥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봐. 낙지 저지 낙지 다리 통통해. 아이고 와. 아니 나 이거 처음 봤어 이게 다리 거의 낙지가 거의 우와. 와 이거 낙지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봐. 우와 나 이거 처음 봤어. 우와 이거 와. 하는 건가요? 하는 거지. 낙지 사각에? 아이고 봐. 아니 나 이거 처음 봤어 이게 다리 이거 거의 낙지가 거의 우와. 와. 파는 건가요? 파는 거지. 낙지 저 사각에? 아. 이거 낙지가 또 요 주변에 이게 좋으니까. 그러네. 마늘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 맛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밥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아, 한 잔 더 해야겠다. 아우 낙지젓에다가 또 식혜면은 이거 단짠 단짠이라고 하지? 예. 나도 처음 해보는 건데. 단짠 단짠이 이것만한 잔 단짠이었어. 잘 굳자고 잘 굳자고. 잘 굳자고 잘 굳자고. 근데 낙지? 이게 제가 먹으니까 식혜가 낙지의 단점을 되게 극대화시켜가지고. 너 토크 좋다. 네, 궁합이 정말 안 맞네. 야 나는 단짠단짠이라 괜찮을 줄 알았거든. 아우 절대 낙지젓에다가 식혜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안 어울려? 아우 최악인데. 네. 너무 안 어울려. 형 먹을래? 한 먹어요. 낙지 살짝 비린 맛이 형 더 나. 지금 먹어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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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걸 먹으라 그랬니? 형. 아, 형도 좀 불평불만이 많은 스타일이네. 몰랐어? 더 많아질 거야, 좀 있으면. 아우. 아니, 그 형.
나랑 프로그램 할 때 힘들었어? 좀 힘들었어. 왜? 말하기가 힘들더라고. 아, 왜냐면 그 자리가 진짜 힘든 자리거든. 원래 이 토크쇼 같은 거나 이런 그 실내 진짜 힘들어, 진짜. 그 자리가 진짜 힘든 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운데 저기 앉아 있잖아. 거의 토크의 70%를 담당하고 나머지 일을 놀아가는 거거든. 얼마나 치열하겠어. 진짜? 내가 거기 앉아있다가 앞에 그 방청객 한 분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나도 앉아있겠다. 내가 저 그 말을 진짜 들은 사람이야, 내가. 나 우주 말하고 싶다. 그러다 말을 해. 어쩌다 용기를 해서 말을 딱 꺼냈어. 어? 꺼냈는데 재석이 말하고 있는 거 끄는 거야. 그 사람 다 나를 쳐다봐. 뭐야? 다른 사람도 젊은 타이밍은 아는데 나는 이렇게 엇박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 끊었어. 그럼 얼마나 미안한지. 그럼 또 소심해진다? 그럼 또 말을 못 꺼내. 아, 그래서?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되고 막 그냥 또 말해야지 하다 보면 막 독가 끝났어. 항상의 반복이었어. 그래서 형이 늘 녹한 날 얼굴이 진짜 어두웠어. 그리고 갈 때 빨리 가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 정도. 빨리 안 가면 이럴 것 같아. 다음 주에 나오지 마세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대. 형이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빚이 있나 봐, 형한테. 형을 보면 늘 내가 걱정이 되고 늘. 되게 많으신가 봐요. 이게 안에 가득 차 있었어. 아, 그리고 이런 말을 그때 하면 좋은데 또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원래 당시에는 잘 못하잖아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 지나야 뭔가. 그치. 아, 이거 토크 안 풀어도 힘들어. 그러면 그런 말도 할 것 같았어. 뭐라고? 그럼 그만해요. 아, 이거 진짜 말을 내가 어떻게 힘든 걸. 아니, 힘든 거 구제하지 마. 내가 그러겠냐고. 구제하지 마. 지금 자리 많아. 창욱이는 예능을 잘 안 하잖아, 그지? 잘 못하죠. 왜? 말도 좀 잘 못하고. 너 잘하던데? 잘하는데 왜? 야, 조금 전에 그 단짠 좋았잖아, 지금.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잦은 확률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 또 뭐 그런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또 사실 이건 일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나 봐요. 내가 예능에 나와서 재밌게 또 해야 될 텐데. 네, 해야 될 텐데. 아, 그런 건 내가 충분히 그 공감해. 그래서 내가 일로 만난 사이가 그래도 좋다는 거야. 이게 게스트 분들이 나오시기가 괜찮아. 네, 맞아요. 몸은 좀 힘든데 네. 솔직히 뭐 토크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내지는 뭐 에피소드 갖고 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 좀 말에 가지가 놓친 것 같다. 어? 아유, 너무 좋아요. 지금. 괜찮아? 예, 저한테 맞는 예능인 것 같아요. 너 오늘 원영에 대해서 좀 뭘 느낀 거 없니? 네가 드라마 촬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영에 대해서 많이 볼 거야. 네. 어떤 형인 것 같니? 되게 항상 과묵하시고, 예? 아, 그리고 되게 항상 뭐 다 열심히 하시고. 아, 불평불만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 선배님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시네. 형이 불평불만 많이 해. 촬영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아니, 낯을 가려서 불평불만. 촬영장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형이 아니야. 이거 불평불만 안 하면 가식이다, 가식이야. 이거 불평불만 가식이야, 가식. 내 탄 얼굴 어떻게 보상할 거야? 형 근데 뭐 저 형 얼굴 타면 안 되니? 캐릭터가 아니 사실 어떤 캐릭터인데 저 형 그냥 되게 무능한 예능. 무능하니까 안 타지 예능 국장이야 국장 아 국장님이야 예 국장님도 아니 근데 국장님들 뭐 예능 PD로 나오잖아 아 창욱이는 예 예능 PD 전 되게 천재 PD 잘 나가는 막 오. 되게 엄청난 우리 예능 진짜 하시는 PD님들 중에 창욱이처럼 잘생긴 PD는 없는데 없나? 아니 뭐 PD님 중에는 나처럼 생긴 PD님들 좀 많아요. 나처럼 생긴 PD님들 많아요. 이런 CP님들 많아요. 나 같은 CP? CP님. 이런 CP님들 많으세요. 예. 네.